그 방과 등록금을 하는 바람에요. 당연히 뭐 등록금이 싸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학 정원이 그래서 이것이 대학의 구조조정에 굉장히 강력한 그 요구가 되는 거고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응급 처방용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생각할 때 지금 대학의 진학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우수하게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자꾸 길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재원을 그러니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저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예산이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조 5천억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대개다 충당이 네. 됐고요. 3조 5천억이면 되고요. 3조 5천억이면 됩니다.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조사한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벌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만 그냥 줄이게 되면 반값 등록금과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고교 의무고교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재원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을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반값 등록금 문제로 예.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봤던 내용은요. 어쨌든 네 분 모두 대학의 구조 개혁도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예. 얘기죠. 예. 이제 문제는 그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그 전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대학교의 그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제 부실사학은 퇴출시키고요. 또 정리학과서 정리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중복 학과 같은 경우서 또 이제 폐합을 시키고요. 이제 이런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어져야 될까 하는 그 방법론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이게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마 대학을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대학 같은 것이 많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 갖고 만족을 못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도대체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특히 지방대가 그런 현상이 예, 많이 나타나고 줄어들고 있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지만, 돈을 예. 좀 저희는 그런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고졸 취업 고졸들도 과거에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조금만 직업적인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조금만 자기가 서포트를 한다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이 지방 대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 의원님? 예, 뭐 사실은 뭐 구조개혁 얘기를 하면 부실대학이나 아니면 비리대학들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논의에 있어서 부실이나 비리대학들은 사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들 문제를 그 관점을 구조조정보다는 구조개선의 측면으로 저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 평가를 해가지고 뭐 조금씩 등급을 매기기는 합니다만은 하위 15% 학교들은 선발적으로 뭐 구조조정을 하고 퇴출시키겠다, 뭐 학과 통폐합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진대라든가 아니면 추계예술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많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그 대학들의 방식에 있어서 정말 모든 대학이 동일한 학과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저는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지역 대학들이 사실은 이런 구조 개선이나 문제 구조 조정에 있어서 많은 그 억울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 소위 지금은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는데 거점 대학들처럼 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대학들을 많이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과 구조의 그 법 같은 경우도 지역의 특성화를 살려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한 대학들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고 그럼에도 충분히 종합대학으로서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과에 가신다니까 예. 두 분 다 교과에 가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교과에서 정부에서 대학에다 돈을 집어넣으면요. 구조조정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금 대학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대학을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지.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또 컨트롤 할 거예요. 그러면 뭐랄까, 유연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 초선이 이렇게 정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하면서 부실대학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부실대학은 그 사학법 개정을 그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그 반대해가지고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반대해갖고 그거를 지금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실대학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에다 돈을 주는 거를 학생들한테 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는 통해서가 아니고. 예, 학생들.